주시고 한 번은 그게 가능한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뭐 쉐이드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 진목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도착해서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대구는 영신교회 관련 9명과 확진자 접촉자 12명, 감염원 미상 3명 등입니다. 구미는 송정교회 3명, 샘솟는교회 5명 등 11명이, 경주는 영주교회 2명, 성광교회 1명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안동에서 전해드리는 아침의 광장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윤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는 24명, 경북은 4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구는 영신교회 관련 9명과 확진자 접촉자 12명, 감염원 미상 3명 등입니다. 포항에선 구룡포 확진자의 접촉자 10명 등 12명이 발생했고, 구미는 성종교회 3명, 샘솟는교회 5명 등 11명이, 경주는 영주교회 2명, 성광교회 1명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안동에서 전해드리는 아침의 광장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윤입니다. 처음으로 하루 동안 10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사 저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지금 엄청 쉬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사실 세수 샤워하려다가 화장한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사진 찍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첫 카테와 면접이 끝났네요. 생각보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질문에서 나와서 답변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고, 근데 뉴스도 괜찮았는데 라디오 뉴스가 대본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집중력이 살짝 흐려졌는지 오독을 해가지고 그게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면접 결과를 내일 알려준대요. 안녕. 완전히 순두부네요. 오늘은 학원에서 포트폴리오 영상 찍는 날이어서 오늘도 메이크업 받으러 갑니다. 이건 어제 빌려온 의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재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